손소독 티슈, 사용법에 적힌 카드, 손편지도 보내주셨어요. 아비뿔 대표님, 감사합니다. 메인인 프랑스 자수. 매수 프랑스 자수예요. 이거를 만들어 볼 겁니다. 딱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처음 해봐서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. 클래스 영상도 여기서 볼 수가 있나봐요. 너무 예쁘다. 키트는 이건 뭐지? 오간다 원단? 오간자 원단. 아, 이거를 여기 이렇게 끼우고 자수를 이렇게 놓는 건 것 같아요. 초록색 실이 있고요. 이건 틀이 이렇게 있고. 틀이 이렇게 있고요. 그리고 이거. 바늘이랑 실 이렇게 주셨어요. 설명서는 아 도안이구나. 이렇게 도안도 주셨습니다. 아 이거 저는 처음 해봐가지고 이거는 영상 보면서 만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. 이가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? 딸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청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일단 해볼게요. 이거 너무 안 좋아서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괜찮은 애들만 지금 골라서 하고 있는데
밑에 애들은 곰팡이 쓴 애들이 많아서 버릴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. 너무 맛있겠다. 하고 난 물에 담가서 농약기를 좀 빼줄게요. 딸기를 물에 담가놨고요. 지금 옆에서는 유리병, 딸기청 담을 유리병을 삶아주고 있어요. 이제 세척이 거의 끝나서 물을 빼고 이 키친타월로 물기를 좀 제거해 줄게요. 깨주겠습니다. 되게 많이 담는데? 물이 원래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가? 깨지 말고 다질 걸 그랬나? 이게 좀 휘었어요. 딸기 한번 으깨고 나니까 내일 녹슬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. 병이 되게 큰데? 되게 많이 들어온 것 같아. 설탕이 지금 되게 금방 녹고 있어. 이제 하루 두고 설탕이 녹으면은 청을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. 냉장고에 하루 줄게요.
새우랑 다음에 마늘 들어간 알리오 올리오를 한번 해볼 거예요. 일단 새우부터 물에 좀 해동시켜 줄게요. 마늘은 편으로 썰어서 준비해 줄게요. 마늘 좋아해서 이거 다 해도 될 것 같아요. 마늘 끝. 이게 어제 만들어 놓던 딸기 청인데 이걸로 파스타랑 같이 먹을 딸기 에이드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. 탄산을 끼우고요. 다음에 넣어서 돌려주면 끝이에요. 탄산수 끝. 별로 안 단데? 그렇게 안 단데? 딸기 설탕 더 넣어야 되나? 별로 달지가 않아요. 여기 설탕을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알리오 올리오 할 거라서 기름 좀 많이 넣어줬어요. 후추 좀 넣을게요. 이렇게 해서 빵에 찍어 먹으면 감바스가 되는 거고, 면을 넣으면 스파게티가 됩니다. 너무 많이 했네. 살짝 넣어보도록 할게요.
오늘의 밥상. 이 피자 피클 하나 꺼내서 같이 먹겠습니다. 프로야구 기록은 해야 되겠어요. 조심해. 그래서 이렇게 많이 만나시면.